이게 왜 깨져?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라이버 헤드 파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뭐 날이 추워서 그런지 유독 헤드가 파손이 된, 즉 깨진 헤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수리가 가능한지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상으로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깨진 헤드는 그냥 그대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뭐 용접을 할 수도 없고 또 붙여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깨지면 그 수명은 끝. 깨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한 편 보고 오시죠. 일단 이제 드라이버에 깨지는 이유, 일단 구조부터 설명드릴게요. 골프를 어느 정도 치신 분들은 헤드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골프를 시작한 지 한 1, 2년 정도 되신 분들은 이 드라이버 헤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깨질 이유도 없고 굉장히 단단하다. 단단한 건 맞지만 이거는 깨집니다. 골프 클럽 중에 14개 중에서 가장 약한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안에가 꽉 차 있어서 이게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보이는 부분만 지금 입구 안에는 텅 비어서 압축이 꽉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작년인가 좀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드라이버로 직접 이제 잘라서 안에를 보여준 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이야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좋아요는 안 해요? 첫째적으로 이제 깨지는 유형을 보면은 뭐 꼭 이 페이스에 공이 맞는다고 해서 여기만 깨지는 게 아니고 위에 크라운이 깨질 수도 있고 바닥에 솔 부분이 깨질 수도 있고 어디가 깨질지는 몰라요. 모든 물체는 가장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랙이 시작되는 부분은 이 헤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이제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대부분 1년 정도의 AS 기간을 정해주죠. 전에 이제 제가 올려놨던 영상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깨지는 유형을 위해서 제가 요거를 이제 하나 갖고 나왔는데, 드라이버 안에는 이래요. 지금 그냥 텅 비어 있고, 우리가 반발력 얘기하잖아요. 드라이버가 보면은 이 페이스가 굉장히 얇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두껍고, 대려 요런 크라운 부분이나 솔 부분보다도 페이스면이 더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용접을 해서 마감을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깨지는 헤드들을 보면은 페이스면보다도 용접 부위, 그 열을 가해가지고 여기를 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변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많이 깨지고, 이건 이제 공인 헤드인데 고반발 헤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더 얇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더 깨질 확률이 높은 거는 고반발 헤드와 공인 헤드. 힘이 센 사람이 쳤을 때는 고반발 헤드가 빨리 깨지겠죠. 비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된 사람은 고반발을 굳이 쓸 필요도 없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걸로 보였을 때는 확률적으로는 뭐 그래도 고반발이 조금 더 많이 깨지지 않나. 우리가 전에도 한번 테스트를 했죠. 프로님이 직접 새 거를 스타를 했을 때 함몰되는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약하기 때문에 깨질 확률이 높은 거고, 이게 이제 깨지는 거, 금이 간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깨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아주 예전에 제가 어떤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품이 하나 개발을 하면은 수명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기계에 물려서 몇천 번, 몇만 번을 쳐가지고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 번을 쳤을 때 수명이 어느 정도 다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더 만 번에 가깝게 많이 사용했냐에 따라서도 수명이 단축될 수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요즘에 들어서 헤드가 이제 더 잘 깨지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건 좀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예전에 제가 골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드라이버의 이 헤드 cc의 용량이 한 280cc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460cc 정도.
그러면은 거의 뭐 1.5배 정도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치기는 편해지고 사용하기 편해지는데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좀 더 얇아지면서 넓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런 형태가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진 거고, 요즘도 이제 가끔 만나보는데 막 한 10년, 20년 된 헤드들을 이제 가끔 만나서 헤드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상태가 좋은 헤드들이 많아. 그만큼 같은 무게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단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은 무게를 유지하면서 형태를 좀 크게 만들다 보니까 소재는 좀 더 좋아지면서도 이런 부분이 더 얇아질 수밖에 없는. 또 실수했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경우. 많이 사용하면은 당연히 수명이 짧아지겠죠. 얘가 수명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본인이 그만큼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 멀리 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한 흔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실력이 향상이 돼 있으니까. 뭐 그 드라이버를 그렇게 쓰다 보면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는 없어요. 모든 물건이라는 게. 그래서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깨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보면 요즘에 스크린 게임 많이 하잖아요. 백을 하나 가지고 가서 뭐 네 명이서 채 클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면 앞과 비슷하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니까 맞는 부위도 틀리고, 어떠한 이 차도 그렇잖아요. 혼자만 타면 그 차의 어떤 이 습관 같은 게 나한테 딱 맞는데, 여럿이 돌려서 쓰면은 차도 어떤 뭐 승차감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특히 얘는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명을 조금 더 단축시키는 지름길이지 않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혼자 사용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수명을 더 길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가 뭐 일부러 벽이나 땅을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제가 말한 세 번째 중 여럿이서 마구잡이로 사용했을 때 깨질 확률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는 안 해요? 오늘은 이제 드라이버 깨지는 이유, 근데 수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겠지만 수명은 있다. 많이 사용하면 수명은 단축될 수 있다. 그렇지만 뭐 혼자서만 이제 잘 관리해서 쓴다라면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잘 쓰실 수 있고, 이 앞에 말씀드렸던 유형들을 잘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좋은 드라이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드라이버 헤드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를 확실히 이해하셨다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